자, 이번 시간에는 백핸드 커트 스트로크예요. 커트. 자, 상대방 공격이 저희 백핸드 방향 쪽에 왔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인데요. 자, 커트란 기술은 네트에 살짝 넘겨서 원하는 지점에 떨어뜨려 준다는 느낌으로 치는 건데, 그립은 포핸드와 마찬가지로 가볍게 잡아주시고요. 제 스윙 동작 한번 보세요. 볼을 약간 흡수한다는 느낌으로 당겨서 임팩트 시에는 손가락의 감각으로 가볍게 네트 앞에 낙하시켜준다는 느낌으로 스트로크를 해주시면 돼요. 자, 검지와 엄지는 받쳐주시고요. 요 손가락 3개 가볍게요. 상대방 스매싱이 날라오거나 푸시가 날라올 때 놔줬다가 임팩트 시에 정확한 위치에서 그립만 잡아주신다는 느낌으로 스트로크 해주시면 돼요. 커트예요. 백핸드 커트.